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바로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의문사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 의문사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의문사란 바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내가 뭐 했을 것 같은데? 좀 까칠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본 게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고 물었을 때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I did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이라는 거, 뭐라는 거에 들어감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뭐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뭐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더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의문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문사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육하원칙 이런 거 공부했죠. 그래서 언제라는 표현 바로 언제, when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en. 다음은 어디서라는 표현은 where. 이거 R 발음과 W 발음이 같이 있어요. where, where 아니에요. where. 다음은 왜? 왜는 영어로 why. 요 세 개 잘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은 무엇이란 표현 what. 가끔씩 어떤 분들은 what이라고 합니다. 뭐 what이라고 해도 되고 what이라고 해도 둘 다 됩니다.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어떻게는 how.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누가 누구랑은 who.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which or which라는 표현이 있는데 걔는 what이랑 비슷하니까 여기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섯 개, 이게 바로 의문사예요. 그럼 이 의문사를 갖고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볼게요. 일단은 개념만 잡아보세요. 일단은 의문사는 의문사 다음에 시제를 넣고 주어를 넣고 동사를 넣는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볼 때 보통 여기다 do를 넣죠. Do you like? 이렇게 가거나 Will you go? 이런 식으로 앞에다 이걸 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hen will you go to Canada?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When do you want to, I'm sorry, Where do you want to go? 이렇게 When do you want to go to Canada? Where do you want to go? Why did you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과거일 때는 did를 넣고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하냐고 물어볼 때는 do를 넣고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will을 넣는 거예요. 요 표현들 여러분 생각보다 처음부터 잡히지 않습니다. 요 개념들 계속 공부해서 잡아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요. Are you looking? 이렇게 ing가 들어가고 비동사가 들어가고 또 어쩔 때는 How can I cook fried rice? Fried rice는 볶음밥이죠. 어떨 때는 can이 들어가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만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잘 안 잡힌다. 어느 때 will을 쓰고, 어느 때 do를 쓰고, did를 쓰고, 어느 때 can을 쓴지. 이게 잘 안 잡히면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지만 제가 지금 알려주는 이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프랭크쌤 강의에 오시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할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can을 쓰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동사 쓰고 ing를 넣는다. 뭐 이 정도. 할 거야 하면은 바로 뭘 넣는다? will을 넣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문을 공부하기 전에 단어부터 공부하죠.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캐나다에 가다. 여러분 해보세요. 캐나다에 가다. 그렇죠. Go to Canada 라고 해요. 자 이걸 빨리 말하면은 Go to Canada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뭐 이게 to가 뭐 to 발음에 가깝다, ru 발음에 가깝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Go to Canada. Go to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go to Canada, go to Canada, it doesn't matter. Please don't say go to 이거만 안 하면 돼요. Go to Canada.
캐나다에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동사니까 I will go to Canada next year.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When did you go to Canada? I went to Canada to study English. 이렇게 가는 표현이 캐나다에 가다죠. 자, 다음 갑니다. 점심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랄까요? 점심으로. 정답은 for lun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나 짜장면 먹었어? 점심으로. I ate 짜장면 for lunch.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이렇게 쓸 수 있는 점심으로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For lunch.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은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우리 앞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로 뭐가 들어간다? Look for, 아니죠. Look for가 아니죠. Wait for 사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Wait for 사람. 그래서 I'm waiting for my girlfriend. Who is he waiting for?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ait for죠. 자, 좋아요. 자, 다음은 뭣뭣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 요거.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look at이라고 합니다. 이 at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러니까 at입니다.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I'm looking at the tree. 이렇게 가는 look at.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이요. 벚꽃. 여러분, 벚꽃 어렵지 않아요. 벚꽃을 잘 보면은 앵두 같은 게 달립니다. 그래서 앞에 cherry를 쓰고 뒤에 많은 꽃다발이 있다 해서 blossom을 하면은 벚꽃이 돼요. 한번 읽어보죠. Cherry blossoms. 좋습니다. 여러분, 이 벚꽃이 좀 약간 불난 것 같죠? 이거 체리가 불났어? 체리 불났어? 불났어? 야, 이런 느낌. 한번 읽어보죠. Cherry blossoms. 요게 바로 벚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단어를 갖고 우리 문장 만들기 한번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프랭크쌤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영어를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English with me. Let's get started. 어디를 가고 싶나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디를 가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오빠랑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처음에 의문사입니다. 무조건 어디를? 얘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찾고 시제만 맞추면 돼요. 어디를? 바로 where. 너는 가고 싶니? 가고 싶니? 뒤에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나오대요. Where do you? 가고 싶다? 좋아요. Want to go? 끝입니다. 여러분 직접 해볼게요. 한번 해보죠. 어디를 가고 싶나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I wanna go to Canada with you.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이에요. 우리 다음은 바로 저는 캐나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시작! I want go to Canad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나올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뭐 이거 어떤 분들은 I wanna go to Canada. 또 어쩌면 I wanna go to Canada. 이렇게 빨리 하는데 빨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I want go to Canada. 또박또박 확실하게 읽는 연습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야, 점심으로 앞에서 for lunch고 하,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무엇, 언제, 어디서 이런 게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엇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가 1번이에요. 그럼 무엇? What이 나오죠. 너는 먹고 싶니? 점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 앞에 뭘 넣어야 됩니까? Do you?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이게 안 나오면은 말하기가 힘듭니다. 요런 개념들 꼭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두가 나오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물어볼 때는 두를 쓰잖아요, 그냥. 그래서 what do you 먹고 싶다?
want to eat 또는 want to have 점심으로 for lunch 이렇게 나오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lunch?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점심으로 볶음밥을 먹고 싶어요. 우리 일단 볶음밥 따라 읽어볼게요. Fried rice. 좋습니다. 나는 먹고 싶다. 볶음밥을 점심으로. 나는 점심을 먹고 싶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먹고 싶다. 볶음밥을 점심으로. 시작. I won't have fried rice for lunch.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want to have가 안 나오면은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러한 개념들 계속 잡아야 돼요. Want to have 개념 잘 안 잡힌다? 우리 에스터 씨랑 하는 want 동사 이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표현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 언제 벚꽃 구경을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 일단은 언제부터 딱 생각하고 주어 넣고 동사 넣고 벚꽃 이게 머릿속에 딱 생겨야지만 여러분 이거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쪼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언제는? When이 되겠고 너는 구경 가니? 물어보는 거니까 구경 갈 거니도 아니고 구경 간니도 아닌 거니까 Do you? 이게 나오대요. 구경 가다. 야, 이 구경 가다? 어렵네? 이 구경 간다는 소리는 이 벚꽃이 여기 있잖아요. 벚꽃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동사? 그렇죠. Look at. 이렇게 여러분 빨리 바꿔주세요. 구경 가다. 뭐 사전 찾아보면은 뭐 sightsee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벚꽃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Look at. 벚꽃을 앞에서 공부했죠? Cherry blossoms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잘 안 보이죠? Cherry blossoms 이렇게 쓸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매트리스가 됐습니다. 지금 아 이거 허리가 아파요. 자 좋아요. 그러면 대답을 보면은 아, 대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n do you look at cherry blossoms? 그럼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I look at cherry blossoms in spring. 또는 I look at cherry blossoms in April.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이 먼저 나왔어요. 얘가 핵심입니다. 그럼 누구를 쓰고 당신은 기다리니? 그럼 누구를, 누구? Who? 이걸 먼저 써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너 누구 기다리는데? 한국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o you를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된다? are you를 써야 됩니다. 이 개념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are you야? do you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 왜 are you가 되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해줄게요. 그 이유는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look for입니다. look for. look for예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 looking for로. 그럼 얘는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형용사 아니라고 하는데 뭐 현재 분사, 어쨌든 형용사 같은 거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인 앞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얘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looking for, waiting for죠. waiting for 쓰고 앞에 보여준다. are you를 써요. 이 개념이 여러분 do you냐, are you냐 이거 개념 못 잡으면은 이거 절대 외워도 안 나와요. 이 개념 자꾸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 do냐, are냐 또 여기 강의 보시면은 이런 개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새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 Who are you waiting for? 이게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왜 are가 나오는지 이해를 하면은 다음부터 쓸 때
쉽게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are you waiting for?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프랭크를 기다리고 있어. 직접 해보죠. 시작. I'm waiting for Frank.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왜 M이지? 안 됩니다. 왜? 둘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를 쓴다. I'm waiting for Frank.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 좋아요. 제가 어떻게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일단 이 룸 서비스부터 갈게요. 룸 서비스는 호텔에서 여러분이 물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뭐 음료수를 시켜 먹거나 음식을 시켜 먹는 이런 거를 우리는 룸 서비스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R 발음 살아있어요. Room service. 좋습니다. 그럼 이제 룸 서비스 공부했으니까 일단은 보이는 게 어떻게가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넣고 주어 넣고 이용하다 룸 서비스예요. 어떻게는 영어로 How. 뭐뭐 할 수 있죠.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can이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두 안에요. 두가 나오면은 하죠. Did가 나오면은 했나요? Will이 나오면 할 건가요? 할 수 있나는 can이에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How can? 누가? I. 여기까지 왔어요. 이용하다? 그렇죠. Use.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동사 백날 외우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How can I use? 뭐를? Room service. 여러분, 근데 영어에서 중요한 건 a room service다. 이 개념 잡고 가야지만 여러분, 물론 말할 때 room service에도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영어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room service 하나니까 a room service라고 합니다. How can I use a room servic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좋아요.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어떻게 제가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시작! 그렇죠. How can I use a room service? 대답은 You can call the counter.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뭐다? 의문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표현. 뭐 can을 쓰냐, will을 쓰냐, did를 쓰냐 이런 개념 반드시 잡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서 문장을 얘기해야 된다. What time do you wake up? Why did you go there? How did you study English? Who do you usually study English with?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오늘 공부한 단어와 영작을 갖고 여러분 계속 돌려보면서 이거 말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꼭 해보시면은 여러분 의문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